자, 다섯 번째 5번째 강의 강의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오늘 할할 문장들을 문장들 봅시다. 봅시다. 이이 문장과 문장과 두 번째 두 번째 문장 문장 좀좀 기네요. 기네요. 일단은 일단 알아요. 알아요. On On wind, wind, on on wind. wind. 일단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세 번째 세 번째 문장이죠. 문장이죠. spend가 spend가 있고요. 있고요. ing, ing, serving, serving, writing, writing, studying, 뭐 studying. 이렇게 이런 구조가 보이네요. 네 네 번째 번째 문장은 문장은 oil do more, pouring to bed, wake up, and rush, 워시 땡땡. 땡땡 이런 표현, 구조 구조라고 해요, 구조라고 그죠? 해야겠죠? 다섯 번째 다섯 문장 번째 좀 문장 좀 기는데요. 기는데요. 여기 여기 shadow shadow, 대문자로 되어 있죠? 여기 대문자로 큰 따옴표가 되어 있고요. 있고, 행사명인가죠? 행사명인가요? 행사, 행사 뒤에 뒤에 이벤트가 이벤트가 있는 걸로 있는 걸로 봐서 봐서 행사명이죠? 행사명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shadow의 shadow의 의미가 의미가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아마도, 아마도 여러분이 한 여러분이 한 번도 이 번도 이 의미를 의미를 본 적은 본 적은 없을 없을 텐데, 텐데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봅시다. 시작합니다. I have to I have to constantly constantly deal deal with with what my what my classmates classmates and and teachers teachers say say and and do. do. 시작합시다. Constantly. Constantly. 무슨 뜻이죠? 끊임없이. 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deal deal with. with. 뭐뭐를 뭐뭐를 처리하다. 처리하다. 뭐뭐를 뭐뭐를 다루다. 다루다.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대처하다. 대처하다. 이런 이런 의미를 의미를 말하죠. 말하죠. deal with와 좀 with와 좀 비슷한 한 비슷한 단어로 단어로 앞에서 앞에서 했던 했던 단어 단어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manage라는 manage라는 단어와 단어와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비슷해서는 I have I to have to constantly deal constantly deal with. with. 나는 나는 해야만 해야만 합니다. 합니다. have have to. to. 끊임없이 끊임없이 처리해야만 처리해야만 합니다. 합니다. 이런 이런 뜻이겠죠. 뜻이겠죠. 맞죠? 맞죠?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what? what? 좀 떨어뜨렸고요. 떨어뜨렸고요. my my classmates classmates and and teachers teachers say say and and do. do. what과 what과 뒤에 뒤에 부분을 부분을 한 한 부분으로 부분으로 해서 해서 한번 한번 떼봤습니다. 떼봤습니다. what what 따로 따로 하고 하고 나머지 나머지 부분 부분 따로 따로 하고. 하고. 이럴 이럴 때요, 때요, what을 what을 무슨 무슨 뜻으로 뜻으로 해야 해야 할까요? 할까요? 무엇이란 무엇이란 뜻이 뜻이 있죠? 있죠? What is what it? is it? 그것은 그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할할때때 무엇. 무엇. 주로 주로 의문문으로 의문문으로 쓰일 쓰일 때때 무엇이죠? 무엇이죠? 여기 여기 맨 맨 끝에 끝에 마침표네요. 마침표네요. 의문문은 의문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의문문이 의문문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평서문에서도 평서문에서도 무엇이라고 해석할 해석할 수는 수는 있긴 있긴 한데, 한데, 보통 보통 의문문이 의문문이 아닌 아닌 평서문에서는 평서문에서는 이이 what은 what은 이런 이런 뜻으로도 뜻으로도 많이 많이 쓰이죠. 쓰이죠. 뭐뭐인 뭐뭐인 것. 것. 오히려 오히려 문장 문장 중간에 중간에 what이 what이 오면 오면 뭐뭐인 뭐뭐인 것. 것. 이라고 이라고 해석되는 해석되는 경우의 경우의 수가 수가 훨씬 훨씬 더더 많습니다. 많습니다. 나 나 뭐뭐신 뭐뭐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뭐뭐인 뭐뭐인 것. 것. 야, 야, 그럼 그럼 이것도 이것도 일종의 일종의 명사죠. 명사죠. 명사가 명사가 왔고요. 왔고요. 뒤에는 뒤에는 my my classmate classmate and and teacher teacher say say and and do. do. say say and do. and do. 동사 동사 두두 개가 개가 맞지만 맞지만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어 주어 동사, 동사, 절이에요. 절이에요. 그러면 명사 명사 다음에 다음에 절이 절이 온다? 온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절이 절이 명사를 명사를 꾸며줘라. 꾸며줘라. 절이 절이 명사를 명사를 꾸며줘라. 꾸며줘라. 그럼 이 부분. 이 부분. my my classmates classmates and and teacher teacher say say and and do라는 do라는 절. 절. 의미는 의미는 내내 그부들과 그부들과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말하고 말하고 행하다라는 이 행하다라는 이 부분이 부분이 what을 what을 꾸며주는 꾸며주는 거죠. 거죠. 연결하면 연결하면 이런 이런 뜻입니다. 뜻입니다. 내 내 그부들과 그부들과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말하고 말하고 행하는 행하는 것. 것. 요거와 앞에 요거와 있는 앞에 있는 거를 거를 연결해 연결해 볼까요? 볼까요? 어디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좋을까요?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상하냐? 이상하냐? 나는 나는 내내 그부들과 그부들과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말하고 말하고 행하는 행하는 것을 것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여기가 더 여기가 더 낫다라는 낫다라라는 거죠. 거죠. 사람에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가 더 따라서는 날 여기가 더 수도 날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이 부분은 부분은 여기서 여기서 끝내죠. 끝내죠. 다음 다음 문장으로 문장으로 갑시다. 갑시다. 이게 이게 무슨 무슨 표시죠? 표시죠? 잘못됐네요. 잘못됐네요. 원래 원래 요요 표시는, 표시는 요 요 화살표. 화살표. 요거 요거 화살표가 화살표가 아니고 아니고 요요 표시. 표시. 요 표시 표시 나오기 나오기 전에 전에 처리했어야 처리했어야 되는데, 되는데 이거 이거 편집할 때 편집할 때 잘못했네요. 잘못했네요. 어쨌든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전체를 전체를 다시 다시 해석, 해석, 정리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해석이 됩니다.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문장입니다. 문장입니다. 뭐, 뭐, 크게 크게 어려운 어려운 문장은 문장은 아닌데요. 아닌데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천천히 천천히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합시다. 합시다. Although Although I'd I'd like like to to unwind unwind from from a a tiring tiring day day when when I I return return home. home. I I know know there there are are more more pressing pressing matters matters at at hand. hand. 어려운 어려운 단어들은 단어들은 좀좀 보이네요. 보이네요. 일단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끊은 끊은 이유가 이유가 뭔지 뭔지 아세요? 아세요? 왜 끊어서 왜 왜 여기까지일까요? 여기까지일까요? 예. although라는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절이죠. 이 이 접속사가 접속사가 끌고 가는 끌고 부분이 가는 부분이 여기까지인 것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같아요. 해석해 보면 또 해석해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unwind 하면 unwind 하면 긴장을 긴장을 풀다라는 풀다라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긴장을 긴장을 풀다. 풀다. unwind. unwind.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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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ed. I'm I'm tired, tired, I'm so I'm tired, tired, tired. tired. 많이 들어봤죠? tired, tired, 지치게 하다, 지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피곤하게 그래서 tiring, 하다. tiring, 피곤한, 피곤하게 피곤한, 피곤하게 하는 하는 이런 이런 뜻입니다. 뜻입니다.
Although I would like to unwind까지 하면 비록 나는 뭐하고 싶어? Would like to 뭐하고 싶다. 긴장을 풀고 싶지만 from a tiring day까지겠죠. 피곤한 날로부터 긴장을 풀고 싶지만 합치면 이게 뭘까요? 아, 그럼 이렇게 표시 이 도형 기호가 있는데 부호가 있는 도형 표시가 있는데 얘가 요 피곤한 하루로부터의 요 우리 말이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물음이에요. 비록 뒤에 올까? 긴장을 뒤에 올까? 풀고 뒤에 올까? 어떻게 합칠래요? 비록 긴장을 풀고 싶지만 이 말과 피곤한 하루로부터의라는 말을 연결할 때 요 피곤한 하루로부터의가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맨 앞에? 맨 뒤에? 봅시다. 여기. 그렇죠? 여기가 적절합니다. 비록 피곤한 하루로부터의 긴장을 풀고 싶지만 When I return them, 내가 집에 돌아오면 이라는 뜻이고요. 집에 돌아오면 비록 피곤한 하루로부터의 긴장을 풀고는 싶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죠. I know there are more pressing matters at hand. Pressing. Pressing. 아, 일단 I know부터 할까요? I know. 나는 압니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I know 한 묶음이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어디까지 한 묶음으로 할까요? There are.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나? More pressing matter. Pressing matter가 있다. 아, 이 정도는 한 덩어리로 해야겠죠. 한 부분으로. 아, 일단 그럴 때 pressing이란 단어는 긴급한이란 뜻이에요. At hand는 당면에 있는이란 뜻입니다. 당면에 있는. 손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면에 있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이런 뜻도. 일단 이렇게 한 부분으로 묶었습니다. There are more pressing matters. 뭐가 있나? 더 긴급한. More pressing.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 합쳐볼까요? 뭐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설명한다면 절 I know 다음에 이 know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문장인 절을 이끄는 접수가 대시 생략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대시를 살려서 굳이 할 필요 없고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좋죠. 이럴 때는 I know라는 절과 there I am 절, 절과 절이 만나면 각각을 해석한 다음에 우리말 연결 방식에 따라 연결해라. 나는 안다. 와.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를 연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아, 당면에 있는 이것도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일단 요것부터 먼저 합시다.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와 당면에 있는을 합치면 당면에 있는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 이 at hand가 앞에 있는 matter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당면에 있는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와 나는 안다를 합치면 나는 더 긴급한 문제에 당면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또는 당면에 있는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다음 문장을 합시다. I spend hours solving math problems, writing reports, and studying for tests. 아, 여기서는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spend가 보이고요. solving, writing, studying이 보이죠. 위 문장에 들어있는 구문은 구문. 우리가 어떤 패턴식으로 외우는 거 있죠. 뭐 수거라고도 하면서 수거하고는 좀 다른 구조를 끌고 가는 그런 패턴 구문입니다. spend, ing. spend 다음에 시간이 나오고 ing가 나온 구조를 말하죠. 그러면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solving, writing, studying.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해석을 해보면요. 나는 몇 시간을 보낸다. spend hour. 뭐뭐 하는데? 아, 여기 내려볼게요. 뭐 하는 데일까요? 이거 하는데. serving 하고, writing 하고, studying 하는데. 해석은 뭐 어렵지 않게 되겠네요. 수학 문제를 풀고, 보고서를 쓰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또는 하는데,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보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됐죠? 다음 문장. 전체를 해석하면 이렇고요. 다음 문장 갑니다. I finally fall into bed, then wake up and rush through the same routine the next day. Routine? 어떤 뜻일까요?
I finally fall into bed부터 먼저 합시다. 나는 마침내 finally fall into bed 잠자리에 듭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Then wake up 그리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rush 급히 서두릅니다. 뭐 이런 식이겠네요. rush는 급히 서두르다라고 그냥 해도 되고요. 서두르는 건 급히라는 말을 내포하는 거죠. 루틴 아까도 물어봤죠. 루틴 똑같은 일상 틀에 박힌 일 똑같은 일과 틀에 박힌 일. 긍정적으로 하면은 규칙적으로 생활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너무 이렇게 좀 따분한 그런 생활을 하는 거를 말할 수도 있고요. 다음 날이 먼저 해석이 됐네요. 여기 맨 끝에 있는 다음 날부터 해석한 겁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 깨어나고 똑같은 일과를 The same routine을 서둘러 한다라는 게 되죠. 급히 일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급히 양치질하고 급히 밥을 먹고 급히 옷을 입고 뭐 이런 거죠. 다음 문장입니다. So when our school announced the schedule of a teen four day event, you can bet I chose my uncle. 이런 건데요. Announce는 발표하다죠. 여기서 bet, you can bet 할 때 bet. bet은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shadow가 원래 무슨 뜻이죠? 그늘, 그림자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요, 함께 지내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참, 뭐 이 표시는 여러분이 어이없게 생각할 만한 뜻인데, 이 뜻이 있어요. 함께 하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자, 가봅시다. 여기부터 봅시다. So, when our school announced, 우리 학교가 발표했을 때, 뭐를요? 행사를, 어떤 행사죠? 하루 동안, 이때는 뒤에 시간이 나오면 동안이란 뜻으로 쓰이죠. 하루 동안, 10대와 함께 지내다. 하루 동안 10대와 함께 지내다. 하루 동안,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삼촌이 조카와 함께 지내는 건데, 어쨌든 10대 함께 지내보는 거예요. 10대 삶이 어떤지, 생활이. 요 부분에 들어가서,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하루 동안 10대 함께 지내자라는 행사를 발표했을 때, You can bet. 여러분은 알 수 있겠죠? 확신할 수 있겠죠? 뭘?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다. I chose my uncle. 내가 삼촌을 선택했다. 이 두 문장인데, 요것도 하나의 절, 요것도 하나의 절이죠, 결국. 절과 절이 만나면, 물론 이 사이에는 사실 대시 생략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생략을 우리가 굳이 다시, 이걸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절과 절이 만나면, 우리말을 가지고, 우리말 절을 해석하고 또 우리말 절을 해석한 다음에, 우리말스럽게 연결해라. 당신은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삼촌을 선택했다. 어떻게 연결할래요? 당신은 내가 삼촌을 선택했다고 확신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상으로 5일차죠, 5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